803 조경과 구돌장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입니다. 지금 단풍이 참 이쁘게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저번 주 한 목금 정도에 채취했는데 아직까지 채취를 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구절초가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초 꽃은 별로 안 보이고 저것만 보이네요. 쑥부쟁이 꽃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깜돌이 여름이 여기가 우리 고사리 밭입니다. 구절초가 이렇게 있네요. 요게 지금 구절초입니다. 구절초인데 지금 꽃이 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채취하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요런 것 같은 게 요 구절초거든요. 지금 꽃이 지금 이렇게 이미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말라가지고 잘 한번 여기는 한참 예쁘게 피었네요. 여기 구절초입니다. 제가 멀리서 봤을 때 이제 쑥부쟁이로 봤는데 이것도 구절초군요. 이거 다 구절초입니다. 이게 다 구절초인데 요거를 오늘 제가 점심 먹고 다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초를 채취하러 갑니다. 여기 앵두나무에도 이렇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사리 밭에서 채취하는 겁니다. 고사리 밭은 제가 진짜 기름 줍는 거 외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초 작업 전반기에 한번 해주고 하반기에 안 해주고 그리고 약이고 그 뭐 비료고 아예 안 좋습니다. 자, 요거를 손으로 그냥 요렇게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가볍게 요렇게. 저번 주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약간 시들어서 조금 그러네요. 이거는 미국 쑥부쟁인가요? 개 쑥부쟁인가요? 개 쑥부쟁이 같아요. 여긴 개 쑥부쟁이와 미국 쑥부쟁이가 막 섞여 있네요. 요거는 미국 쑥부쟁입니다. 그냥 요래 되어 있는 것도 잎이 좀 제거되어 있는 것도 다 따도록 하겠습니다. 803에 단풍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는 완전히 9월 9일처럼 활짝 피었네요. 같은 곳에 있지만 여기는 지금 거의 9월 9일처럼 이렇게 활짝 피었고 여기는 이렇게 다 지고 없습니다. 여기는 바로 활짝 피어있지만 바로 옆에는 이렇게 다 지고 없습니다. 자, 이걸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덜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따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절초를 오늘 채취해 왔습니다. 예로부터 꽃이 달린 전초를 한방과 민간요법으로 부인병, 치풍, 위장병 등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구절초는 음력 9월 9일에 채취하여 약으로 유용하다는 것이 유래가 되어 이름을 구절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절초는 구일초, 선모초, 들국화, 곱봉이라고도 합니다. 산기슭이나 풀밭에서 흔히 자라고 생약 구절초는 줄기와 잎을 말리는 것이며 음력 9월 9일 무렵에 채취하여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여기에 약효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치풍, 부인병, 위장병, 냉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줄기와 잎을 말린 것을 약으로 쓰는데 구절초와 익모초, 약숙을 같은 비율로 하고 당귀와 작약 그리고 대추를 첨가하여 달여 마시면 몸이 냉한 사람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구절초는 들국화의 일종으로 음력 9월 9일이면 9개의 마디가 생기고 이 시기에 잎을 채취하여
약으로 쓰게 되면 그 약효가 가장 뛰어나다고 해서 구절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병에 좋은 구절초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요즘 신토불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연에서 자란 풀들은 수세기를 걸쳐 우리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온 식물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물질들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팔공산 깊은 골짜기에서 자라는 구절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절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